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인들이 와서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온 땅을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권세가 많은 왕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동시에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만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결국은 목매임을 받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악기가 연주됩니다. 음악이죠. 음악입니다. 사실 음악은 옛날부터 만국 언어로 통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음악이 만국 언어가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에 뭐 못 알아듣는 한국말 가지고도 그냥 사람들이 미쳐날뛰는 거 보세요. 이게 마귀 속에 이 음악 속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말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감정을 자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잘못하다 보면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보게 되면은 영상을 보여주죠. 많이 영상을 보여주고요. 이 찬송가를 보는 것보다도 영상을 많이 보여주죠. 거기 그림도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 것보다도 그 영상을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 천사들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쫓겨내려와가지고 지금은 공중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쫓겨내려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난 아마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탁 나올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음악이 오늘날 마귀를 경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음악에서 이 의사소통 수단과 전달 매체로 이 음악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고 우리 시대 지금 벌써 이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의 음악이 한국의 팝송이 전 세계를 뒤흔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각가지 장르의 음악들을 사용해서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 히스패닉 사람들 그냥 스피커를 대형 스피커를 뒤에 탁 달아버리고 말이죠. 달아버리고 거기서 쿵쾅쿵쾅 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난 것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쿵쿵 소리만 내도 그거 가지고 그게 옛날 북소리가 말이죠. 북소리가 그 사단의 사단이 그 북소리를 이용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무당들이 북을 치죠. 그렇죠? 또 아프리카 사람들 북을 치면서 춤을 추죠. 이 북소리라는 것이 사람의 그 감정을 자극해서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면서 나오는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뭐 가라오케 같은 데 보면은 노래가 나올 때 막 영상이 나오죠. 그 올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악 소리 받아도 음악만 나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음악만 듣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만 있어도 그 FM 들으면서 이렇게 클래식 듣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 뭘 봐야 됩니다. 뭐를 봐야.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참 그러니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는 지옥의 모형이죠. 지옥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그 사람은 목이 베어지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불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 솔털이 이 모든 여섯 가지 악기를 이제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어쨌든 요즘 말하면 이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오케스트라 여섯 가지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이것들이 연주가 되면은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 형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든 민족들에 봐야 다 모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 와야 돼요. 거기에 형상 앞에 다 와야 됩니다. 그런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말이죠. 화면을 놓고서 딱 음악이 연주되고 그게 나타나면 화면에 집에서 또는 뭐 어떤 도시마다 어떤 시리마다 고을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음악 소리가 나면 다 나와가지고 그 영상 나타나는 영상 앞에 다 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나온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잠깐 이용하다가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을 우리는 엎어치기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조직체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용하다가 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자, 결국은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시행될 것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듭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야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환란 기간에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뭐지? 여러분 이슬람 그 무슬림 국가 가보세요. 음악이 나오고 뭐 어떤 소리가 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쳐들고 하잖아요. 제가 코비나이 교회가 있을 때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보니까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잔디밭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보면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참 섬뜩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 사람들은 몇 번씩 하잖아요. 이슬람들은. 무슬림들은 몇 번씩 하는데 대환란 때도 아마 하루에 몇 번씩 할지도 몰라요. 참 이게 아마 일상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결국 목이 잘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이 자르지만은 그들은 지옥 가지 않지만은 그거 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난하고 또 고소하고 박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나죠. 큰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12장 5절 6절을 보면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이게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나셨다가 일을 다 마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그리고 다시 와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은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보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위에 3절 4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열 나라죠.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에 그 17절 가보면은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대환란 때 있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은 유대인의 남은 자의 모형이죠. 이들은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하는 거죠. 구절 보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죽었고 다리오도 죽었고 고레스도 죽었고 알렉산더도 죽었고 시저들도 다 죽었고 아무도 영원히 못 살아요. 진시황제도 죽었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히 살아라. 그렇다고 사나요?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바로 진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산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히 사시어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할 말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10절 11절 보니까 이제 그 나팔 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엎드려서 금사에게 경배하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거는 뭐 복종. 이건 100%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빨리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한 열린 문을 주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휴거의 문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문도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해야 됩니다. 다 당해야 되는 거죠. 12절 보니까
이제 그들이 고소하죠. 지금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과 꿈의 해석을 한 다음에 결국 그 덕분에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고 사드락에서 아벤고는 지방의 통치자로 임명이 됐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야 저것들 포로들이 말이야 아 저렇게 출세했단 말이지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항상 틈만 나면은 어떻게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빌미를 찾고 있었을 거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고소하는 거죠. 자, 그들이 만약에 이런 벼슬을 받지 않았다면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그들은 뭐 큰 벼슬을 받은 상이기 때문에 아마 앞자리에서 있었을 거예요. 앞자리에서 이게 경배하라니 금방 눈이 띌 거 아닙니까? 뒤에 이렇게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미워 죽겠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벼슬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마찰과 갈등을 이미 예고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한자리 하게 되면요 꼭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벼슬자리 같은 거 이게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장관을 합니까?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뭐 장로가 저러느냐 목사가 저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거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주님의 일만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면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자, 14절 보게 되면 말이죠. 14절 보게 되면은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만든 신들이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방치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관습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수많은 신들입니다. 스포츠라든가 어린아이들에게 스포츠 선수들이 신들이 되고 아이돌 한국에 보세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완전히 우상이 돼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일본 사는 여자들이 말이죠. 그 한국의 가수들 보려고 돈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난리치고 미친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가끔 보면 그런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 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참 신들처럼 되어봤습니까? 또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숨길 것을 요구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의 신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사회는 안전하다. 결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란 분이 오시지 않는다. 또 우리는 번영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야 될 것이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뭐 실용주의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게 신들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 광신자다. 하나님을 믿는 광신자다. 저 사람들은 제거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WCC가 나오고 종교통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신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 세상 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되죠? 저 별종이다 그럽니다. 별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불순분자다.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기독교계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결국 이게 프리메이슨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신들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나를 비판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너희를 비판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비판할 때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 신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대우를 받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은 불순분자같이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주는 평화라든가 세상에 주는 번영이라든가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이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협조 안 하죠. 협조는 안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선거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않죠. 비애국자라 이런 얘기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면은, 세상에 주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정으로 성녀로 거듭난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배척되고 비천하게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신들과 세상 신들을 섬기고 컴프로마이즈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올 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는 뭔가 하면 환란 끝을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그럴 때는 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 보이냐. 그러니까 환란 끝에 가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이미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참 심각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처하면서, 나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신뢰하지도 못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건 종교인이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또 서글픈 얘기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거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렇게 대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인데, 이 주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마귀가 갖다 놓은 세상 신들을 안 섬기고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박해받을 때 약해질 수 있죠. 또 모욕을 받죠. 그렇죠? 또 궁핍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경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자, 여기 15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신들을 굴복하지 않더라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다만 막연히 어떤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늘님 하늘님. 대한민국의 그 한국의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천도교 아닙니까? 천도교가 섬기는 게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캐톨릭도 하느님, 여호와종이도 하느님 그래요. 하느님 하는 사람은 하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 맙소사 그랬죠. 하느님 맙소사. 하늘이여 맙소사. 막 재앙이 일어나고 비가 오지 않고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고 폭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우리 조상들이 5천년 반만 년 역사 속에서 불쌍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도 2000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가서 겪을 그 엄청난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난 거죠. 그때 돼서 그들이 회개하죠. 자, 그 기간 동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거듭나지 못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든지 아니면 목이 잘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게 뭐 시간을 많이 주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자기가 그 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때 돼서 사람들이 요즘에 요한계시라든가 이런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설마 그러는데 참 그때 가서 그 일을 당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나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죠. 독일의 그 저 히틀러, 독재자 히틀러의 친위대들이 SS 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아주 뭐 게르만족 중에서도 아주 정말 순수한 사람들, 아주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명세시켰죠. 그래서 그들은 오른팔을 착 하고 히틀러 그랬습니다. 오른팔을 착 했습니다. 이러고 이것은 바로 충성을 명세했는데 이 두 손가락을 수평으로 했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해낼 신은 사탄이다. 우리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노라 하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아마 대환란 때도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티칸의 그 친위대들 이 검지와 장지약지 세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하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충성맹세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해낼 신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다. 서로 알잖아요. 서로 그렇죠. 서로 표시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깜깜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죠? 세계 평화죠. 세계 평화.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6절 보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자, 어떻게 담대해졌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사도바를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야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위협을 받을지라도, 놀림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복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 저들도 무장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어딜 가든지 사다랑에서 아벤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